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오늘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뽑아본 경험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존경하는 왕을 원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의 지도자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사무엘은 자신이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나 아들들은 모든 재판을 돈을 받고 엉터리로 하였답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어. 사무엘 손자께서는 모든 일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셨는데 아니 아들들은 저렇게 돈을 받고 엉터리로 재판을 하고 있잖아. 만약에 저렇게 두어다가는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말 거야.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사람들은 사무엘을 찾아갔답니다. 사무엘 손자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여기까지 이게 웬일이요? 무슨 일 때문에 왔소? 사무엘 손자님께서는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정직하게 공평히 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드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사람들아, 자네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계시는 당신들에게 무슨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말이야. 사무엘 선지자님, 저희들도 존경할 만한 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전쟁이 났을 때 같이 싸워줄 왕이 필요하고요. 아니 그동안 저희 힘을 이렇게 살아봤지만은 이방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저희들도 모든 일을 다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만약에 왕이 생기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려면은 군사들을 자녀가 해야 될 테고 어린 자녀들을 갖다가 종으로 써야 될 것이며 어린 아이들은 당신 종으로서 다 가야 될 텐데 그런 일을 왜 당신이 자초하며 살려고 그러냐 말이야.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요리를 해야 될 테고 왕국에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일을 해도 좋단 말인가? 사무엘 선지자님, 저희들은 결심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방 나라처럼 존경할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알았네. 알았어.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도록 하여라. 왕을 세워주도록 하여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도록 하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셨을까? 아니 왕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번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왕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허락해 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만있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소! 우와!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실 때 사무엘 선지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언제쯤 왕을 허락할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내일 이맘중에 이곳에 웬 젊은 청년이 하나 올 것이다. 그 청년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야. 사무엘 선지자는 그가 누군지 궁금하였어요. 다음날 한 청년이 동물을 잡으러 산속을 헤매다가 사무엘 선지자인 곳까지 왔답니다. 당신 청년은 누구요? 저는 사울입니다. 사울, 이리 가까이 오시오. 무슨 일 때문에 이곳에 헤매는 것이오? 지금 웬 산짐승 하나를 쫓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내 말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당신의 이 모든 것을 다 예언하셨어. 앞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오. 네? 사울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하여 그들을 한 지파씩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았답니다. 자, 모든 지파들은 다 나와서 제비를 뽑으시오. 여기에 매듭 있는 것을 뽑는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이오. 자, 한 지파가 나와 이제는 그 제비를 뽑았어요. 마드리 집안에서 왕이 나올 것 같소. 마드리 집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모이시오. 마드리 남자라 다 모이려고 그래? 우리야 우리. 마드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자 거기에 한 사람이 뽑혔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어요. 아니 사울이야. 사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청년인데 틀림없구만. 사울,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다. 아니, 내가 왕이 되었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무서워. 내가 전쟁해서 싸워야 될 테고. 아니, 그렇다면 내가 전혀 죽을 수 있을 텐데. 안 되겠어. 내가 도망갈 군대 없을까? 아니, 사울이 어디 갔느냐? 사울이 어디 갔어? 사울이 어디 갔어? 아니, 사울이 어디 갔냐고? 사울 옷을 찾아, 사울을! 사울이 왕이야. 사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이라고. 어서 찾아라, 어서! 그러나 사울은 나무 상자 뒤에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내가 왕이라니.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왕이라니. 이건 아니야! 그때, 여기 사울 있습니다! 어디야? 사울이 여기 있어요! 나무산 뒤에 숨었습니다! 사울, 어서 나오시오! 사무엘 선지자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줄 것이오! 네? 저를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손을 잡고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왕은 바로 여기 사울이오. 와, 잘생겼다. 와, 키도 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스라엘 만세! 사울 만세! 사무엘 만세! 그리하여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되었대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뽑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신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일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좋은 지도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자라고 자라고 자랄 때 여러분도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 여러분 안녕!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니